약사지만 꼭 약을 무조건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 무조건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어? 비용을요? 예. 오, 어떻게? 바로 그 마스크예요, 마스크. 어? 감기 할 때 마스크. 그렇죠, 마스크. 오, 야,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. 네. 이상한. 이게 원래 이렇게 요만큼만 이렇게 붙이는 느낌으로 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. 왜? 여기가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남지 이렇게? 숨을 쉬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죠? 생각보다. 아, 따뜻한 공기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네, 아. 따뜻해져요. 아. 사실은 온도 차이가 되게 비염 그렇죠. 증상을 심하게 하거든요. 아, 그러면 아침에 나갔을 때 시원하다고 찬바람 할 게 아니네요. 아, 그렇죠. 예. 두 번째로 코막힘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시는 건 어떠세요? 일단 이런 거는 잘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코 바깥쪽 이렇게? 네, 그렇죠. 이렇게 이쪽으로. 오. 그럼 이제 구멍이 열립니다, 쉽게. 오. 열리면 그때 뿌리시면 돼요. 네. 자, 보시고. 오, 약간 여기 뇌로 들어갈 것 같아요. 아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오, 약간 계속 이상했어요, 선생님. 아, 좋아요. 예, 여러분, 정상적인 약입니다. 약사 이러면 안 되는데. 예, 정상적인 아, 정상입니다. 예. 이제 의약품입니다. 법적으로 허가받은. 예, 좋아요.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꽂아서 여기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네. 들이마시면서 아 여러 번 뿌리면 여러 번 뿌리면 안 돼요. 어. 한 번 뿌리면 여러 번 뿌리고 아 왜 먹었어요? 안 돼요. 어. 한 번 뿌리면 여러 번 뿌리고 아 왜 먹었어요? 코로 숨 좀 먹었어요. 좀 먹었어요. 싸요. 입으로 숨 좀 쉬어요. 싸요 선생님. 아우 싸. 마약 사범 신고는 국번 없이 128.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마약 사범 신고라니요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조금 권유해드리고 싶은 게 코 세척 한번 해보셨어요? 코를 세척 어, 그거 안 해봤어요. 왠지 좀 무서워갖고 어, 무서우셔서? 네. 잘 됐습니다.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. 안쪽에 네.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도 조금 들어있을 거고 네. 거기 안에 들어있는 콧물 같은 것도 조금 밖으로 뺄 수 있어요. 나는 진짜 이거 한번 열어서 이렇게 딱 떼어서 있잖아요. 네. 안에 뭐가 그렇게 들어있나 궁금해 죽겠어요. 그렇죠. 맨날 나와. 그 안쪽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. 와. 그래서 이게 주먹 하나가 거의 들어갈 정도예요. 이렇게 와. 안이 거의 들어갈 정도로 아, 그 정도 여기가? 엄청나게 넓어요. 와. 살쪄서 더 좁은 거. 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? 약간 비만이시잖아요. 네. 네 맞죠? 네 맞습니다. 네. 아마 맞을 겁니다. 아마. 예. 예. 살찌면 코 안쪽도 붓고 예. 그리고 이제 목도 조금 붓고 그래서 이제 코도 골고 그렇죠. 그런 증상이 있어요. 코 고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염에도 안 좋다? 네, 그렇죠. 안 좋습니다. 와. 직접 한번 사용.